현지 시간 23일 파크 에어는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탈 수 있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첫 비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파크 에어는 간식과 장난감으로 가득 찬 햇빛이 비치는 대기 라운지, 빠른 체크인, 그리고 강아지들을 위한 기내스파를 포함하여 강아지들과 견주들이 호화롭게 비행합니다. 이 항공기는 최대 14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파크 에어는 10마리의 개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10장 이상의 티켓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현재 파크 에어 노선에는 뉴욕시 지하철 지역의 화이트 플레인스 공항,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반누이스 공항, 런던의 비긴힐 공항 간의 항공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뉴욕과 영국 런던을 잇는 국제선 편도 티켓은 무려 $8,000입니다. 항공권 가격은 사람 한 명에 개 한 마리 탑승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 비용 지불 시 최대 한 명이 더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가 규모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가격을 낮추기를 희망함에 따라 이런 수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크 에어는 새로운 목적지에 대한 15,000건 이상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파리, 밀라노, 시카고, 시애틀 및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의 계절적 목적지에 항공편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